트로트 가수인 김현재 씨가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2023년까지 전남 지역 농수산물과 음식,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현재 씨는 한국 가수 최초로 프랑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원조 한류 스타로 대표곡인 아모르 파티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완도군이 신지면 해양치유 1번지 모래뜰에서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해양치유밥상은 전복과 해조류 그리고 떡갈비와 김국 등 완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입니다. 장흥군과 장흥군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됩니다. 고흥군이 화순 전남대병원과 함께 암 환자와 의료 취약계층 진료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이 암 환자의 적극적 치료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